식사하기 이렇게 했어요. 어, 네. 저랑 같네요. 조건 같으면 기분 아, 너무 좋아. 너무 매끄럽다. 너무 매끄럽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네. 네, 영화 보면서 침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어, 저 진짜 좋아해요. 큰 TV도 좋아해요. 영화 침략 서로 원하는 게 딱 좋아요. 어, 기대됩니다. 네. 그래서 조건을 네. 이렇게 세 가지를 네, 해놨고요. 아, 그렇구나. 저는 강아지들과 아, 그 저 너 저 뭐 네. 강아지 좋아하니까. 어, 마음에 드나 봐요. 너무 순조로운데. 네. 네. 그다음에 같이 볼링 치기. 볼링? 네. 볼링을 새벽까지 쳐서 제가. 어디서요? 여기 집 바로 앞에 있어요. 볼링장이. 아. 제가 어제 또 새벽까지 치고. 볼링 좋아하는구나. 네. 야, 나도 아주 옛날에 볼링 좀 쳤어. 아, 진짜요? 오, 어떻게 돼요? 얼마나 쳐요? 이번에 제가. 한참 달릴 때는 180을 쳤는데 요즘에 공을 바꾸면서 자기 공도 있고 네. 내가 베스트가 180이었던 걸로 내가 지난해 저 베스트 243 정말 대단한데 진짜 인생을 치는 건데 243이면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저렇게 어색할 때 공감대 있으면 되게 좋은데 볼링이 맞아요 아, 두 분이 네. 되게 잘 통하신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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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밥해 먹기 밥해 먹기 알았어요 그러면 동거의 조건은 이렇게 네. 좀 뭐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하고 네. 아니 뭐라고 불러야 되죠? 근데. 어떻게 불러요? 어떻게 불러야 되죠? 그러니까요. 네? 어떻게 불러야 되죠? 네? 뭘 뭐라 그래? 삼촌이라고 해야지. 아니 근데 유라야. 유라야? 유라야. 좀 더 친해지면 그러니까요.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분위기가 네. 뭐.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어요? 아니요.